재밌대는 재밌네. 어떻게? 그 이제 더워진 공기가 네. 좀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차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상추관을 통해 나오면서 다시 그것도 더워져가 같이 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고래 속에 열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미난하잖아요. 예, 예. 활발하잖아요. 공기가 차면 찰수록 느려. 차면 찰수록 습기가 붙는단 말이에요. 예.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미나래, 빨라. 가볍고. 위로 오른 성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느냐 하면 주류떡에서 나온 데워진 공기가 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냐면 주류떡 옆으로 해가 연도로 해가 빠져나가야 되는 게 자, 주류떡에 밀리는 열기가 예. 밑으로 빠지겠어요? 위로 빠지겠어요? 밀리는 밑으로 빠지겠죠. 뜨신 거는 밑으로 잘 안 빠지잖아요. 미진한 것이 남는 것이 밀리는 열기로 계속 밀면은 뜨거운 것은 요리에게 빨리 주류떡 뒤로 가고 예. 그래서 아. 멍청한 열기는 그것만 밑으로 해가 상추관 속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그걸 다시 대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속을 빨리 열기가 점령하기 위한 수든 이게 뭐냐면은 공수부대 특전사에서 적진을 낙하시키가지고 교란시키는 거라는 그러니까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물통이 이렇게 있는 것 하면은 여기에 이제 열기관 보일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보일러에 끓는 물하고 도로는 냉기 이렇게 달잖아요. 순환 모드가 도로는 예, 예, 보일러 예, 도로는 예. 달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뜨신 물을 쓰는 거예요. 팽창관이 있고 예, 예. 이게 온수야. 예. 그래가지고 찬물은 일로 연결을 하든지 해가지고 급수관을 연결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래 놓으면은 보일러의 경우에는 한 이만큼만 뜨셔. 그래가 이것이 뜨거운 물을 써버리면은 보일러가 작동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열론이 24시간 예. 켜지가 있는 것이 보일러가. 예. 근데 구두에다가 열교환기를 해보니까 이래 하니까 끝나니까는 요만치만 뜨신 것인데 시간이 한 30분 지나면 찬물하고 섞여가지고 미지근해 버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카페에다가 올렸다고 예. 올리니까 열을 안다는 문 선생이 열 배선도 이거 ABC를 모르고 했다. 이렇게 딴지를 많이 온 거예요. 나는 실험을 다 해보고 올렸는데 그래서 뜨신 열기를 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뜨신 열기를 일로 이어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거. 예, 예. 그러고 이제 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압보일러라고 사고가 안 나. 저압보일러는 뽈뽈 끓는 물이 뜨거워요. 샤한 게 뜨거워요. 샤한 게 더 뜨겁지. 물은 100도지. 아 그렇구나. 뭐가 있어. 이번에는 이상한 사람 들어와. 아, 물은 100도 이상 안 올라가. 예. 잠은 사람들 그러면 자기 흉 보는 줄 알고 얼른 깨더라고. 그게 이제 뜨신 물을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거 고압보일러는 터지지만 저압보일러는 안 터져요. 이 팽창관에서 계속 숨통이 있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물이 40분 동안에 막 끓을 거 아니에요. 네. 밑에서 불불 끓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뜨신 물 올라가는 성질이. 네, 맞아요. 불불 끓고. 그러면 한 40분 되면은 여기가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나 비슷해지잖아요. 그럼 불이 딱 구들방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한 통이 뜨끈뜨끈해. 그러면 찬물하고 공급에 갔으면은 다섯 명도 더 모여갈 수 있지. 그게 이제 다 달라. 그래서 원칙은 원칙이지만은 또 상황 따라 구들이면 구들, 나름 다르단 말이지. 저 물탱크가